만원으로 할 수 있는 한방 활력환입니다. 아, 한방 활력환이 만원으로 된다고? 만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니, 네. 만원으로 삼계탕도 못 사먹고. 그러니까요. 그걸 공개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한테 좀 혼나지 않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이 네. 좀 이렇게 힘들게 나온 것도 네. 이거 오늘 괜히 공개했다가 네. 나중에 친구들한테 좀 이제 항의 전화를 네. 받을 그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네. 그랬는데 거기다 또 가격도 네. 생각보다 엄청 저렴한 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들어가길래 10,00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네. 저희가 또 여름철에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처방해드리는 것들 있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진단, 네. 경옥곡. 네. 사실 진짜 좋은 약들인데 워낙 고가예요. 비싸요. 네, 그래서 선뜻 결제하기가 힘드신데 오늘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만 원으로서 좀 간단하게 약은 아니지만 평소에 좀 챙겨 먹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한방 활력환을 만 원에 만든다. 선생님, 가능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좀 그러니까. 비싸게 맨날 그렇죠. 공진단 경호고 뭐 이런 네. 거 비싸거든요. 네, 몇십만 원. 근데 이것도 무슨 환이면 비쌀 것 같은데 만 원으로 해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빨리 좀 알려주세요. 저기 준비해 놓으신 네. 거죠? 네. 준비해 놨거든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 이게 진짜 비법일 것 같아요. 공간이요. 아,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이걸 배워놔야지. 네. 꼭 배워놔야지. 네. 자, 그러면 한번. 네. 저희가 다 궁금한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일단 준비를 해 주시고. 일단 이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한방 활력환 재료부터 좀 네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우선 요 밤입니다. 밤. 밤 들어가. 네. 밤. 밤. 그리고. 요 약콩이에요, 약콩. 네, 약콩. 검정콩, 약콩. 그리고 옆에 이제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이거 한의원에 오면 항상 나는. 아, 예. 한의원 네. 가면 이 향이 계속 나던데. 네. 감초, 네. 감초? 아니에요. 아니, 감초는 아니고. 당귀 아니에요? 혹시 당귀? 맞습니다. 당귀. 당귀. 네. 그리고 아마 요거는 보약 하면 다들 알고 계신. 네. 녹용. 녹용. 맞습니다. 녹용. 네. 오늘 딱 이 네 가지 재료예요. 아, 아 이거 비싼데? 근데 만 원에 녹용을 사요? 이게 만 원에 어떻게 가능해요? 뭐 만 원에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네. 뭐 녹용 통으로 산다고 그러면 비싸죠. 네. 근데 제가 장을 봤는데요. 딱 요 정도 네. 소분을 해서 하니까 요 정도면 딱 만 원에 떨어지더라고요. 아,